주요 국내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사절단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파악해 보셔야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에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정 확정과 함께 동참하는 경제사절단의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요. 대부분은 배터리와 방산 그리고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총수들이 대거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 로템과 또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또 천무 등을 납품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과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포인트들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된 안건도 이번 폴란드 방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직접 만나서 정부의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요. 방산주들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까지 오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장 출발 이후의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 관련주들입니다. 앞서 글로벌 뷰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메타에서 새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어제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화제몰이를 했는데요.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주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즈버드와 모비데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즈버드는 캠페인에 최적화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고 최적화 솔루션으로 효율 최적화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함께 동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메타와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 관련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활용한 휴먼 어드바이저와 로봇 어드바이저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모바일 광고 기여도를 분석해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강한 매수세가 몰렸던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상황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Y 보도록 할 텐데요. SY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우레탄 패널 품질 인정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이 우레탄 패널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을 갖췄지만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퇴출 위기에 놓여져 있던 재료였는데요. 하지만 SY가 앞서서 우레탄 패널 내화 구조 인정에 이어서 이번에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까지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레탄 패널의 특별한 부분은 이 사이클로페탄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것인데요. 기존의 우레탄 패널보다도 이산화탄소량이 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절감은 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변동성 만들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어제 메디톡스가 식약처와 진행하고 있던 수출용 보톨리눔 톡신 공방에서 결국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재 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휴젤과 파마 리서치, 제테마, 한국 BNC 등의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공방에서 승소한 만큼 메디톡스는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풀려났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